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행복지킴이 송투게더 김성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가수가 암흑시대를 걷고 있는데 이 가수만큼은 CF의 연기에 방송의 모델에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송투게더에 초대 응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동굴점 류지강 씨 소개합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드디어 류지강 씨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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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안녕하세요. 김성기의 송투게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가수 류지강입니다. 뭐 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땡큐. 땡큐. 네. 야. 네. 바쁜 일정에 사실상 네. 류지강 씨한테 전화해서요. 아, 이렇게 바쁘니까 95%는 아, 저 바빠서 안 됩니다. 아, 선배님 저 바빠서 안 되니까는 다음 기회에 갈게요. 네. 5%의 확률을 믿고 전화했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줬어요? 응? 아, 또 저희 대표님과 또 친하시고 그렇죠. 또 제가 또 의리를 또 등길 수 없기 때문에 아, 요즘 인기를 실감해요? 네, 정말 많이 실감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너무 하루하루 바쁘게, 네. 네, 힘들지만 참 너무 행복하게. 네.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네. 거기에는 또 김성기 송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열광의 응원을 해줄 거예요. 네. 류지강 하면은 네. 바로 생각나는 노래가 나그대에게 네. 모두 드리리 이 노래예요. 근데 내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사실상 네. 나그대에게 그 이펙트 한번 좀 넣어보실래요? 네. 네. 나그대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그대에게 좋아요. 모두 드리리 꽃과 껴안아줘요. 이게 이제 예전에 나레이션 예. 네. 별들의 고향 맞습니다. 주제곡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것. 예. 네, 나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정말로 동굴 목소리인 류지강 씨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야 쓰러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그 지강 씨 나랑 같은 인종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황인종이죠 황인종. 황인종. 네. 근데 한 사람은 바다 냄새 나고 한 사람은 청국장 냄새 나고 한 사람은 키가 185고 그냥 한 사람은 한신이 170이고 그리고 또 왜 이름마저도 이렇게 멋있는 거야? 류지광. 지가 알아서 광 나잖아. 그냥 나 성기가 뭐야? 성기가. 네. 아이고 참. 네, 고음이 네. 강한 사람은 네. 고음에 강하고 네. 저음에 강한 사람은 또 고음에 약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음에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음 대결 한번 해볼까? 네, 한번 네, 우리 류지강 씨와 함께 저음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네, 뭐 먼저 도 일 네 도 도 시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레 도 시 나는 음이 안 내려가고 자꾸만 톡주가리만 내려가 톡주가리만 내려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 흉내 낼 수 없는 바로 류지강의 매력이 있구나. 아,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목소리, 류지강 씨가 진짜 대중들에게 많이 이렇게 사랑받는 동굴점 류지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네. 청해 들어볼게요. 베사메 베사메 무초 고요한 그날 밤 리라 꽂히던 밤에 베사메 베사메 무초 리라 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bésame, bésame mucho.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어쩜 그렇게 힙롤링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미스터 트롯 전에는 조금 어떤 내 인생에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참 제가 뭐 선배님 앞에서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참 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네. 슈퍼스타K 또 네. 처음이 이제 미스터 월드 코리아라는 국내 대회, 미스터 월드 그리고 슈퍼스타K 3 그다음에 팬텀 싱어, 네, 미스터 트롯 슈퍼 모델도 했었고. 네네. 그렇구나. 네네. 그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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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졌기에 지금의 진짜 이렇게 유지강 씨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뭐 7.8기의 어떤 그 의지일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에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간절함일 수도 있고 네네. 간절한 사람에게는 통한다고 했어요. 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요즘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네.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지강 씨가 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장기 기증에다가요. 선행, 재능 기부까지 그런 또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가수다. 여러분들께 꼭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수가 떠야 돼. 아유. 이런 가수가 떠야 돼. 앞으로도 힘든 사람들에게 네.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가수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류지강 씨 팬클럽 이름이 있죠? 네, 류토피아입니다. 류토피아. 네네. 야, 이름도 잘 졌어. 류토피아. 류토피아 또 팬클럽에서도 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 참여해 주셨네요. 네네. 따뜻한 모습. 네. 여러분들 송투게더 여러분들도요. 네이버 그렇습니다. 카페 네.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하셔서 앞으로 그 마음속에 네. 찌는 바로 류지강이다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열광에 어떤 응원을 해줄 겁니다. 저도 이제 채널이 있어요. 제 그래요? 이름 류지강 채널로 또 류지강 많이 채널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영웅이는 영웅 시대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 팬클럽 이름은 성기 시대. 성기 시대. 나도 팬클럽 이름 네. 하나 줘야 되겠다. 네. 성기 시대. 류토피아. 네.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성기 선배님의 해피 투게더 아닙니다. 송 투게더. 앞으로 정말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선배님과 한 무대에 서는 날을 또 저는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박수 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